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이강무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가 조금 수월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시장의 환경인지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 첫 그림들을 보신다라면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극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의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대형주와 또 중소형주의 차별화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자 한다라면요. 지난 시간까지 중국 경기 성장률에 대한 이 세계 글로벌 시장의 둔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야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측정이 됐지만 중국 당국이 정해놓은 7%대는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현실화됐다라고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 뉴스가 다음 이벤트를 하든가 다음 지표를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기 성장률 둔화, 이와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도 하나 둘씩 보이고 있는데, 이유를 묻자 한다면요. 이 대형주에 대한 순환매가 도는 안에서 이 대형주의 움직임들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특징 종목이라고 한다면 바로 LG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우선 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대형주 순환매가 시작되었던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죠. 자,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이 경쟁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해서 이 시장 조정 하락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SK하이닉스의 빈자리를 오늘 LG전자가 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특징주 역할인데, 자, 오늘 시장의 뉴스가 된 부분들은 사실 LG전자가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그늘에 가니어서 이등주에 대한 서름을 오랜 기간 동안 하향 추세를 그려왔는데요. 최근에 와서 폭스바겐의 이야기가 이 LG전자까지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GM 자동차에 전기차 부품이 공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큰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 때부터 매수세가 자후반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전기전자 섹터 하나로만 보기보다는 앞으로 세상에서 새롭게 선보일 수 있는 고성장을 보일 수 있는 이 전기차에 대한 키워드가 이 LG전자한테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LG전자 역시나 이 대형 기업 또 마찬가지로 고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불확실성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대형주를 찾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평가에 되어 있는 숨어있는 고성장 중소형주들도 시장에서 눈에 띄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걸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숨어있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자, 우선 지난 시간 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유진기업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IMBC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유진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건설 경기가 아직까지도 뜨거운 열기 속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건설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유진기업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이 분양의 열기가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뜨겁습니다. 그 부분 안에서 가장 직결될 수 있는 수혜가 될 수 있는 유진기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지금은 주가의 흐름들이 큰 변동사항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롭게 건설 경기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된다면 큰 탄력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MBC인데요. 사실 IMBC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MBC 기업 그룹사 내에 있는 인터넷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추가적으로 연말에 우리가 모멘텀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실은 지난해부터 해서 이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적인 이슈화도 됐고, 그리고 IMBC가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이 이제 1년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매출의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IMBC는 주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기존에 이 한류 콘텐츠로 하여금 IMBC를 바라왔다가 물론 이 IMBC를 통해서 예능 프로그램 혹은 드라마를 통해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시장도 기대가 되지만, 연말에 가까워졌을 때 이 해외 구매 대행 시스템 사이트로 통해서 새로운 매출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제 시기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입지였는데, 최근에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시세 역시나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에 계절적인 수혜를 이제는 관심권에서 둘 수 있는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부분 안에서 충분히 매수 접근한다라면은, 계절적인 수혜와 그리고 내년에 이어질 수 있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매출 전환까지 본다라면 충분히 저점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IMBC가 가질 수 있는 매출 구조가 다양화되고 있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IMBC 여러분들 꾸준히 관심 속에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시장의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때에 새롭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떤 점으로 봐야 하는지 오늘 준비한 종목 소개해드리게 하겠는데요. 자, 소개하기 앞서서 투자 고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세일즈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주식 투자에 참고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자, 이제 이지바이오 정도는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한 기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유는 2013년, 2014년 때까지 원자재에 대한 가격, 특히 곡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 곡물 가격 원자재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지바이오, 대상, 그리고 그 밖에 음식료 대기업들까지 여러분들 관심 속에 있었었는데요. 다시금 이지바이오를 바라볼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정도 큰 상승을 보였다가요. 지금은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추세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과연 어떤 모멘텀에서 이 기업을 봐야 하는지 이 종목에 대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지바이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배합 사료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료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축산업도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업부에 대한 이 균등한 매출 구조라든지 혹은 사업 영역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자, 사료 사업부가 가장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육가공, 이제 축산업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돼지와 소에 대한 이 축산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이 마니커라는 자회사를 통하여서 이 가금류, 이 닭 육계사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사각화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를 통해서 이 앞으로의 매출 구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표와 동일하게 매출이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사료 사업부가 가장 크겠지만은 육가공, 그리고 축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육계업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비한데, 앞으로 이 고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면은 이 작은 영역 안에 있는 사업들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이 육가공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사료 배합 사료에 대한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은 가장 주용시되는 것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자재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옥수수 인데요. 자, 옥수수와 또 곡물 가격, 이제 대두, 그리고 대두, 옥수수의 가격에 따라서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수혜가 될 수도 있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주가 차트는 이 원자재 가격, 특히 옥수수 가격에 대한 주가 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년 동안의 이제 기록인데요. 자, 한눈에 봐도 오랜 기간 동안의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죠. 자, 원자재 가격이 이와 같이 큰 폭으로 하락이 되었다. 자,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싸게 구입해서 현재 안에 있는 상품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 원자재의 가격에 대한 가격이 측정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시장에 대한 이 회전으로 해서 가격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된 시점에서 이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공급자로 하여금 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세계 경제의 흐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겠지요. 자, 추가적으로 이 옥수수 특히나 이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시장 논리일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이 가격도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가뭄에 대한 부분들이 참 시장의 우려감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세계 전체적인 기후 현상에서도 슈퍼 엘니뇨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기후 변화가 극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2013년 이후 2014년 때 가격적인 조정 하락이 크게 진행되었었고요. 자, 이 때문에 사실은 이 기후 변화가 안 좋아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엘니뇨 효과로 해서 세계 기후가 사실 예측 불허에 한 곳은 가뭄이 한 곳은 폭풍우가 치는 그런 기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옥수수 재배가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곳이 미국과 브라질입니다. 사실 이 미국과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엘니뇨 효과로 해서 오히려 이 강수에 대한 안정화가 풍부한 강수량이 공급이 되면서 이 재배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옥수수 재배가 오히려 풍년을 나오는 효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시장의 수요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 미국과 브라질에 대한 공급은 계속해서 안정화를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엘니뇨 현상이 다른 국가 안에서는 특히나 동남아라든가 유럽 시장 안에서는 극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국 안에서의 곡물 가격은 큰 변동을 부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 시장의 미국 공급 주 공급원과 세계 기후가 조금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안정화를 취한다.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이 반등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곡물 가격 때문에 원자재 효과를 큰 오랜 시간 동안 나뉘었다가 이제는 곡물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이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질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품 가격이 또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 과거와 다른 이제는 곡물 가격이 올라오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다는 시점. 사실은 조금은 변화무쌍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지바이오한테는 기후와 그리고 가격의 조정이 아주 이롭게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지바이오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이 사료의 원자재 가격에 대해 가장 깊숙하게 이야기 드렸던 바는 아무래도 이지바이오가 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을 가장 크게 모멘텀 사업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사료 사업부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육가공품 이외에 사료 사업에 대한 매출액 추이를 먼저 앞에 도표를 보도록 하겠는데 2011년도 때부터 기상의 이유가 변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국내에 대한 도표보다는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액 추이가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은 지금 사료 첨가제가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중남미 지역과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중국에 대한 연결고리를 좀 깊숙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이 중국의 오중전회가 진행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동안의 시장의 불확실성했던 플러스 요인들이 이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중전에는 중국 경제에 대한 청사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시장에 대한 선행 지표라든가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경제 방향을 예고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시장의 뉴스를 확인해 보신다면 오중전에서 이 과거의 제조업에서 이제 서비스로 양보다는 질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현대 농업
농업의 현대화를 이제 준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도시 집중 사업도 있겠지만 지역 도시에 대한 농업에 대한 기업형 그리고 대형 농업화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이지바이오가 이 중국에 대한 현지 진출이 용이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도표를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지바이오에 대한 계열사 정의 구도입니다. 사실 이지바이오는 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팜스토리 그리고 마니컬을 통해서 다른 사료 사업과 조금 차별화된 수직 계열화된 사업 구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팜스토리를 통해서 이지바이오가 기본에 있었던 사료 사업과 그리고 팜스토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축산업 그리고 마니컬가 가질 수 있는 육개업까지 안정적인 사료와 축산업까지 일괄될 수 있는 산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이지바이오와 함께 또 잘 볼 수 있는 것이 팜스토리인데요. 조만간에 계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조류 독감 그 AI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이 조류 가금류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을 가지게 되면은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기대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년 봄이 되었을 때 이 돼지 콜레라라든가 축산업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오히려 또 가금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의 다각화가 오히려 사업의 안정화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다음 산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지바이오가 이 필리핀 지역으로 해서 새롭게 해외 시장에 대한 법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중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 중국의 벤처 기업과 함께 중국 현지에 새로운 이 사료 관련된 벤처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크게 알려지게 된다면은 분명히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자, 중국의 농업 현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지바이오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 안에서 또 흥미롭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하다 보면은 옵팀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거의 손자회사격인 회사인데 이 옵팀팜이 해외 시장에서 이 바이오 산업을 또 바이오 기술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료 산업뿐만 아니라 이 축산업을 가지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또 축산업을 연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축산업을 이제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가축을 통해서 미래 바이오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돼지 축산을 하면서 이 돼지 장기를 바이오 산업에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옵티팜에 대한 새로운 뉴스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이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도 알려드렸지만 작게나마 새로운 신사업을 늘리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와 같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상당히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표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업의 다각화와 새로운 신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는데 앞으로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산업군들에 대한 종합으로 해서 매출 추이가 얼마만큼 진행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도표입니다. 자, 2012년도 이후부터 기후 변화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냈고 이유는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원가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이 슈퍼 엘니뇨 효과가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축강공업에 대한 사업들이 수직 계열화가 되면서 안정적인 매출 추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매출에 대한 상승 흐름이 기대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서 이 주가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보다 더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7,000원과 7,350원 밴드라면 충분히 매수 접근한 가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세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 만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추세에 대한 변곡점이 나타낼 수 있는 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제 주가 차트 보면서 보다 더 자세하게 가격 전략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게 되시면요. 지금 현재 7,200원대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자, 과거에서부터 원감 절감에 대한 효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꾸준한 추세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추세로 해서 이제 해외 시장까지 도모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추세와 안정된 구간이라면 충분히 저점 매수 기회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자, 주봉선에서 이제는 가격적인
한 차례도 상승 이후에 가격적으로 마무리 짓고 주가를 돌려세우기 위한 변곡점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주부터 해서 변곡점이 형성되고 있는데 7,000원에서 7,300원 구간이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 접근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종목이 추세가 타고 올라간다면은 큰 선 안에서 이 추세 안정적인 만원선까지 도약선이 보이기 때문에요. 1차적인 목표가 만원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추세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빠른 추세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소 지지부진한 시장의 경제 흐름이 나타난다라면은, 조금은 끌려다닐 수 있는 시간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시점의 변곡점이 6,500원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했을 때 미래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충분히 미래 이지바이오에 대한 탄력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지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된 고성장주를 찾기 위해서 발굴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 종목 발굴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부산을 방문했고요. 이번 주 황민영 멘토와 함께 인천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유한타 증권 인천 본부점에서 강연회를 준비를 합니다. 자,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인천 구월동에서 강연회를 하니까요. 인천 시민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새롭게 포트폴리오 관리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 종목 세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고민이 될 수 있는 고민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